2019년 2월 27일 새벽 2시 송파구 어딘가 노트북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김계란 씨. 구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랴 재미있는 기획안을 짜랴 김계란 씨는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 빡빡이 아저씨입니다. 최근 구독자들을 위해서 쉬운 물리치료 강의 플랫폼까지 준비하고 있어 매일 새벽 3시 이전에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Hi, Bixby. I'm so hungry. 속상하네요, 정말. I'm so hungry, hungry, hungry. 짠, 짠. 그런데 갑자기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김계란 씨. 고통을 더 이상 참지 못한 김계란 씨. 결국 응급실에 호송되고 급체 판정을 받고 맙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네,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죠? 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소식만 전해야 되는데 과한 업무량과 이제 잦은 야식 때문인지 지난주에 급체가 와서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커뮤니티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참 건강 유튜버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죠? 그동안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그 다양한 물리치료 그리고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몸이 하나인 만큼 이렇게 탈이 나버렸네요. 이제 늦게 자는 만큼 이제 새벽에 야식을 먹는 습관이 생겼는데 아 지난주에 하필 그 탈이 나가지고 참 속상하네요 정말. 이제 그리고 또 다음날 팀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 다같이 일주일 정도 쉬는 게 낫다고 이제 의견이 나와서 네, 결국 다같이 일주일 푹 쉬고 왔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산업도 가고 소환사의 협곡도 가고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네, 푹 쉬다 왔습니다. 이제 그만큼 재충전을 한 만큼 네, 피지컬 갤러리는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콘텐츠 생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몸이 근질근질한데 이제 내일 돈투더 플랭크 잘못된 플랭크 자세를 시작으로 수요일날 여러분이 보내주신 팬아트 본선자 라이브 등등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컨디션 관리 잘해서 다시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이 1순위입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이 영상을 촬영하기 2시간 전 우리는 비보를 전해들었다. 2019년 3월 4일 오전 6시 30분 스쿼트를 하던 피지컬 갤러리 이영광 촬영 감독이 우측 검지 심근건에 50% 파열상을 입었다. 같은 날 14시 이 감독은 노원구 태릉 입구역 인근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는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우리는 지금 편집과 촬영을 누가 해야 할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이 감독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간절하게 희망한다. 모르겠다. 일단 밥이나 먹자. 요호호!